곧 시작할 텐데요. 오늘 오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을 한 기사가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희한한 음모론으로 청소년 탈출구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아마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수사 발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발언하실 분들 이제 거의 다 오셔서요.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촛불행동이 지난 금요일 날 그 긴급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개인에 대한 그 보복 차원, 보복심의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년 반 이상 동안 진행된 악마화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며칠 전에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의 A부터 Z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이상한 수사 결과 발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한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즉각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선 전에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도 반드시 우리가 총선 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2차 가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제2, 제3의 테러를 조장하는 실질적인 정치 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에 언론과 그리고 국힘당, 그리고 국힘당 주변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헬기 이송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온갖 유언비어 가짜 뉴스 공격을 일삼았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보면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 세력, 주모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을 마련한 그 세력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형사적으로 모든 사건을 진상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 축소, 은폐,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우리 참가자분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 넣으려는 정말 시도들 집권 내내 계속됐습니다. 정말로 전례 없는 야당 탄압이었고 검찰, 경찰이 앞장서고 모든 보수 언론들이 동원돼서 그리고 또 극우 유튜버들, 극우 세력들이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직접 노리는 테러까지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천운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혹여라도 잘못되었다면 민주당 정말 큰 혼란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구심이 흔들리고 이 틈을 노려서 반개혁 세력들이 어떤 준동을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의 내부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면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 테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이 앞장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급급합니다. 맞습니다. 범인의 모든 행적, 그리고 범인의 범죄 이전의 모든 정황들은 공범과 배후가 있다는 그 의혹을 합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독 범행으로 그냥 모든 의혹을 무시하고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어서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이라도 국정조사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증거가 의혹들이 하나하나씩 지워지고 감춰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정부와 경찰의 부당한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로 검찰 독재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 경찰, 온갖 권력기관들, 언론들,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 평화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주 진보 개혁 세력이 힘을 합칩시다. 하나로 힘을 합쳐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단호히 심판합시다. 국민주권당 촛불 국민의 영혼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봉기입니다. 우선 추운데도 이른 시간인데도 현장에 함께 연대해주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 동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투쟁합시다. 아셨죠? 예. 네.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똑똑해 보십시오, 경찰들. 귀 쫑긋 여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맞습니다. 당신들 지금 역사에 죄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들 민주주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경찰청 앞이니까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경찰이 왜 외청으로 독립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정권 개였습니다. 정권 앞잡이 개였다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책상 툭 치면 억하고 죽는 세상 만든 게 당신들이었습니다. 그 세상 끝내겠다고 여기 이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피 흘리면서 민주화 운동해서 만들어낸 역사가 바로 경찰 독립 경찰청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시계를 잠깐만 과거로 돌려봅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바로 경찰청 설치한다고 했을 때 당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거리로 나와서 싸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때 우리 시민들 거리에서 경찰들 함께 싸우자고 목청 높여서 소리 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경찰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기 위해서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목 빠져서 경찰 실력, 병원 실력은 시민들만 해도 한 피로 듭니다. 저 말 맞죠? 맞습니다. 당신들 그때 이후로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에 아주 앞잡이가 되기로 작정을 했는지 이후로 하는 짓들 속속들이 모두 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제가 맞죠? 맞습니다. 모두 다 열거하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사건만 우리가 지금 규탄하고 있는 이 사건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들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사건 가지고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개인에게 가한 위력행사 비습사건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1600만 유권자의 꿈에 대한 테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정치인은 항상 시민 곁에 대중 곁에 함께 해야 한다는 현대 대중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테러입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언젠가는 이 순간을 기록할 겁니다. 당신들이 이대로 이 색깔 뭉개려고 한다면 결국 역사는 경찰들이 다시 독재 권위주의 정권 들어서자 정권의 개가 되고 말았다고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다. 훗날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처신 똑바로 하십시오. 맞습니다. 경찰들은 알아서들 하시고 이제 우리 야권 정당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께 요청드립니다. 이런 사건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합시다. 야당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개개인이 끼어있는 시민들 모두 모여서 대책위를 꾸립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욕도 없이 사건을 해결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응원하는 정치인들이 시민들, 대중들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를 곁으로 계속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주의 지켜냅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인가요? 그 안철수 씨가 또 한 말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향후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학적 근거를 밝히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계속되었던 그 악마화 그리고 조롱, 비난, 그리고 온갖 구속시도 이런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테러의 실질적 배경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공격해도 되고 조롱해도 되고 악마화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의 정치였습니다. 그 정치가 테러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가해자는 김진성이지만 정치적 테러 환경을 만들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실질적인 테러의 배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정치적 테러의 배후 이제 이 자들이 실질적 테러의 배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규명해내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춥죠? 예, 근데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또 뉴미디어 채널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 최근 벌어진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심장이 떨리는 사건입니다.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저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의해서 2년 가까이 날마다 악마당하고 중범죄자로 조작당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영향받은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암살미수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해봅니다. 여러 견해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동안 이재명을 악마시키지 못해서 마치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티끌로 태산을 만들어서 제1야당 대표를 2년 가까이 만남조차 거부하면서 매일매일 조롱하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이미지를 차라리 나쁜 사람으로 조작하니 그들의 영향받은 오도된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백주내낮에 사적 린치까지 자행하는 정말 유력 정치인 보호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열심히 대면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날 나와서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 배우가 공범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의혹을 제가 너무 정당합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인 암살 미수범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암살 미수범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악영향을 주고 신호를 주고 불법 부당한 행동을 부추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세력과 그들의 비호 세력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엄중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열받는 대목이 도대체 뉴욕타임즈도 공개하는 신상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그자의 배우와 범행 동기와 암살 미수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변명문을 봐야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그 변명문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인식들이 어떻게 잉태되고 또 어떻게 왜곡되게 성장했는지를 우리 사회가 분석해서 아무리 대결하는 정치고 아무리 논쟁하는 정치다 하더라도 제야당 대표를 암살 미수하게 된 그 배경을 분석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그의 신상과 당적 그리고 변명문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협조를 받은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과 배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들의 가장 최소한의 그렇지만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예, 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와 어떻게 예전에 이승만 그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김구 선생님 암살, 여우전 선생님 암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나 또 진보개혁 인사들이 신상을 걱정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냐? 또 당하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공포를 21세기 민주주의국가에서 느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매우 심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부와 그들의 비호 세력은 정작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엄청난 범죄와 비리는 없는 것으로 만들고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제야당 대표와 또 전직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2년이 넘도록 엄청난 수사를 장애하면서 악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종해야 될 정치의 당사자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핵심 세력들이 입만 열면 야당을 공격하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송영길을 공격해서 한 명은 감옥에 놔두고 한 명은 암살 미수를 당하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도 이번에도 또 지난주에도 구속장을 청구해서 다행히 기각되긴 했지만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이 자행되는 이 야당 탄압, 야당 죽이기, 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한 악마가 일부 극단주 세력의 폭력과 사적 린치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일을 멈추기 위해서도 그자의 변명문, 배우, 공범, 동기 모두 철저히 공개되고 수사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 극단주 세력의 사적 린치의 위험성 그리고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배경을 알아야 비판도 하고 성찰도 하고 심판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마음과 한 마음으로 민생경제연구소도 안진걸TV도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될 이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별개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떠나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정부 여당의 인사와 이런 이기가 놓였거나 이런 위협을 받는 것도 철저히 반대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폭력과 증오의 악순환과 선동과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일단 자기 이야기는 자기의 정치는 평화롭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당한 테러에서 암살 미수서 분노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도 길 가다가 그 세력도 위협받아본 적 있고 리치를 당해보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당해본 적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지하신 뉴미디어 채널 또 언론사 여러분 고맙습니다.